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기북에서 우리 술과 우리 식초를 빚고 있는 정광욱입니다. 막걸리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주모라는 균을 키울 수 있는 균을 키우는 그 주모를 먼저 빚습니다. 그 균하고 살하고 한 3일 동안 그 균을 키우고 배양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시 큰 탱크에 발효 탱크에 넣습니다. 넣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밥을 찢어 밥을 쪄서 그 탱크에 엮고 아까 키웠던 주모라는 그걸 같이 또 엮고 또 그 비율만큼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한 3일 정도 계속 저어주고 온도 관리해주고 계속 정성껏 이렇게 돌봐주면은 아주 맛있는 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술 자체가 처음에 술이 만들어지면은 한 15도쯤 됩니다. 도수 자체가. 도수가 15도 되기 때문에 6도 되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들어진 술과 그 다음에 물을 같이 또 섞어줍니다. 섞어주면서 그게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막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막걸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 자체를 기북에 했던 게 일단 기북 자체가 들어오니까 너무 온화하더라고요. 이게 다 분질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온화하고 그리고 물도 좋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죠. 술을 전혀 못했습니다. 막걸리를 치면은 한 두세 잔 정도 먹으면은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더 이상 묵지를 못하는 뭐 그런 정도의 술을 마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요. 직장에 다니다가 뭐랄까 권태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한 잔 먹었는데 아 뭐랄까 감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야 이걸 내가 만들어 볼까? 내가 만들면은 이 술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시장 조사라든지 양조장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아 젊은 사람이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 내가 하면은 이 술보다 맛있게 이 술보다 더 훨씬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준비했죠. 막걸리를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양조장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뭐 부산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포항은 물론 다 가봤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막걸리를 다 마셔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특유의 맛에 대한 그런 걸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 막걸리를 먹어보면은 이런 맛이 나고 무슨 재료를 쓰고 무슨 원료를 쓰고 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한 군데 갔는데 부산에 갔을 때 거기에 있던 막걸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른 막걸리하고 틀린 일반 시중에 있는 막걸리들은 재료라든지 그에 쓰이는 효모라든지 다 비슷한 거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을 뜨고 보면은 이게 어떤 맛인지 잘 구별이 안 가요. 근데 부산에 있는 그 막걸리는 정말 아 이게 막걸리구나 하는 정도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정도 이 막걸리보다는 내가 맛있게 마신들어야겠구나. 충분히 자신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성향인 것 같은데요. 수동적인 삶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학생일 때도 우리가 봉사단체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봉사도 직접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성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누구의 지시하에 물론 회사 내에서도 능동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에 대한 뭐랄까 내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차에 그런 이제 막걸리 사업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다가 한순간에 나 사업을 해야겠다 내 양조장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죠. 와이프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폭탄선언을 하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 의견을 듣고 이렇게 그러면 내 스스로 또 망설여지고 그 망설임 하에 이 사업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능동적인 사람 자체가 좀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은 미뤄질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 번에 이렇게 터트려야겠다. 한 번에 터트리고 내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강 큰 남자고 본인 충격이 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고요. 보통 기업을 하면은 5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공한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은 성취감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성취감 이루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막걸리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아, 무슨 막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중에 몇십 년 동안 판매되는 막걸리들은 대충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어 그래 입점 시켜줄게 내가 먹어볼게 이런 식인데 제가 만든 막걸리를 소개를 하면 이게 무슨 막걸리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런 게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 후에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파는 것도 소비자를 만나서 직접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막걸리를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보자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또 저희 막걸리 브랜드를 가지고 주점을 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 있는 제한 친한 동료들한테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동료한테 제가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양지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은 생각이냐 물어보니까 술이라는 게 즐거워도 한 잔 마시고 괴롭다고 한 잔 마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술을 마시고 경기 좋아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또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각자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고 시작하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라든지 그 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 한 사람은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 대기업 술 배달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해보도록 했었고 한 사람은 술만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또 공부를 하고 교류하고 막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한 사람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 혼자 나와서 제가 시작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술을 만들어서 특히 막걸리를 만들어서 식초를 빚었습니다. 식초라는 것이 초산균이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배출하거든요. 그게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먹었던 술, 만들었던 술을 가지고 적정 온도 하에 특히 부뚜막 같은 이런 따뜻한 곳에 두면서 흔들어가면서 그런 식초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생각 하에 아 우리가 제가 술을 빚고 있으니까 이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를 빚으면은 좋은 식초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나름 또 만드는 것을 또 연구도 해보고 배워보기도 하고 하면서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식초를 했던 이유 자체가 막걸리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의 한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특히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등기간이 20일 뭐 10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을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더 양조장 사업에서 좀 더 한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초를 좀 접근하게 되었죠. 그 식초는 지금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제가 식초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장이라든지 가보면은 그 식초에 대한 막걸리, 특히 막걸리 식초에 대한 소비자들이 스토리가 나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이렇게 식초를 담궜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막걸리 식초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도 있는 제품이 있으면은 아 이게 참 정말 좋은 홍보 효과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초에 대한 좀 기대가 좀 큰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막걸리 자체가 아직까지 뭐 저가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뭐 1,000원, 1,000원에서 조금은 더 올리면 아 비싸다, 막걸리가 뭐 이렇게 비싸 하는 품질이 안 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가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막걸리를 좀 더 고품격할 수 있는 아 막걸리는 이 정도 돈을 주고 먹을 수도 있는 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막걸리를 만들어 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전도 같이 생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이라는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곳에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술 맛도 마시는 사람 성격에 따라 가지고 술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술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술 맛이 많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물론 추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좋은 재료로 좋은 사람이 만들면 좋은 술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만들 때 항상 좀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술이 제 나름대로는 좋은 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